네,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13번째 오. 주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뉴저지가 마침내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13번째 주래요. 뉴저지가. 네, 아직 뉴욕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뉴저지가 이제 지난 22일에 뉴저지 이제 필머피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좀 내용을 살펴드릴게요. 마리화나 관련해서. 21세가 이제 미국은 성인이죠. 그래서 21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1세 이상과 21세 이하 법안이 좀 나누는데요.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최대 6온스의 마리화나나 뭐 관련 제품들 구입, 소지, 양도, 제공 다 허용됩니다. 더 이상 불법이 아니에요. 6온스면은 뭐 한 요 정도 분량? 꽤 많아요. 많아요. 요 정도면 많은데 처벌되지 않습니다. 걸려도 6온스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소지 양도하거나 뭐 이렇게 제공할 때 21세 미만한테는 안 돼요. 같은 21세 이상들끼리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고. 그다음에 그 대신 금연 구역이라든가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여전히 어허. 성인들도. 이때 만약에 적발이 되면 6개월의 징역과 $1,000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점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 구역에서는 안 돼요. 마리화나 피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마리화나가 이게 이제 그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나다 보면 그 냄새가 날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머리도 아프고 좀 괴로운데. 그래서 공공 구역이라든가 금연 구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리화나 유통 및 무면허 재배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걸 유통하거나 뭐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안 되고요. 마리화나 유통의 경우에는 1온스까지는, 1온스면은 좀 작죠. 1온스까지는 초범에 한해서 그냥 서명 경고장 정도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점들을 아시면 됐고요. 21세 미만의 경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뉴저지에서 허용은 됐으나 21세 미만의 경우는 마리화나 소지가 불법이고요. 근데 처벌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마리화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까지 벌금 내야 되고요. 최대 6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18세 이하 청소년이 적발됐을 때는 이제 부모한테 서명 통보 그다음에 사회 봉사 요청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8세에서 이제 21세 그 사이가 있죠. 이제 보통 대학생들이 될 텐데 여기에는 소지하는 경우 $250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요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22일부터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당장부터 막 시행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마리화나 산업을 감독할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이 마리화나 규제위원회에서는 한 6개월 동안 이제 마리화나 재배 판매 관련한 이제 라이센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관련한 이제 세부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판매처들도 이제 뭐 선정이 돼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먼저 시행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 그 판매처에서 쉽게 마리화나도 구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유로워진다면 구입해서 뭐 해볼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마리화나 담배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다이어트 약부터 시작해서 예. 뭐 치료 목적으로 뭐 하는 약도 있고 오피오이드도 있고 예. 그게 뭐 그냥 캔디 형태로도 나오고 맞아요. 초콜릿도 있고 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뭐 맞아요. 많이들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구입해서 한국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막 딸려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한국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리화나 소지가 이게 이 법률이 22일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법화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 그래서 이게 소지하는 경우 그냥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저지에서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난 11월 3일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우리를 왜 체포하느냐.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주지사 서명으로 해서 이제 합법화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체포가 안 됩니다. 소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체포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하는 거 여전히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이제 이제 검문 검색을 해서 네. 어느 차량을 잡았어요. 딱 차문을 열어보니까 마리화 냄새가 나. 예전 같으면 바로 수색에 그쵸. 들어가서 마리화를 찾아냈거든요. 냄새 나도 이걸 수색을 못해요. 아, 진짜요? 네, 네. 물론 이제 취해서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걸릴 수 있겠죠. 그건 불법인데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게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마리화나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달라졌다는 거.